여러분, 글로벌 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해외 주식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 시간에는 영웅은 글로벌 켜두고 함께 하시면 더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미국 기업 두 곳을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반려동물 기르고 계신가요? 저는 금붕어나 햄스터 같은 이런 작은 동물들만 키워봤는데요. 요즘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반려동물과 보내려는 시간이 또 많아지면서 이 애완견, 애완묘를 관련한 이 수혜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69%가 이미 한 마리 이상의 동물을 키우고 있고 37%는 지난 6개월 사이에 또 새로 분양을 받았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펫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기업들 두 곳을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프레시펫입니다. 자, 프레시펫. 어떤 기업일까요? 먼저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종목 코드는 FRPT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문 글로벌 보고 계시다면 해외 주식 현재가 이 화면 번호 2010으로 들어가셔서 종목 코드 검색하시거나 프레시펫이라고 한글명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시펫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반려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를 위한 프리미엄 푸드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이 사료 추천 서비스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료의 원재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반려동물의 체중이라던가 뭐 특징이라던가 알레르기나 질병 등을 고려해서 이 사료를 맞춤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가총액을 살펴볼까요? 지금 시가총액은 42억 5,790만 US달러고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미국 가구에서는 67% 이상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반려동물과 보내려는 시간이 많은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 경기 침체기에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냈다는 좀 흥미로운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밀레니얼과 Z세대는 반려동물에게 특히나 소비하고 또 투자하는 거에 좀 더 관대한데요. 이로 인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레시펫은 지난 2분기에도 매출을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품별 매출액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 금융 현황은 그래서 2010 화면에서 기업을 누르시면 기업 개요나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품별 매출액 현황을 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역시나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바로 그로셀인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사료에 해당하겠죠. 이 사료를 많이 산다는 거죠. 사료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영웅문 0601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프레시펫의 차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고 또 사료 같은 이런 제품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혜주다 이런 평가가 더 많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현지 시간으로 10월 22일에는 11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화면 번호 0601 들어가셔서 종목 코드 입력하셔도 되고요. 프레시펫이라고 검색하셔도 차트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에티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의사 선생님의 필수템이라고 하는데요. 조에티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에서도 분사가 됐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조에티스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요. 종목 코드는 ZTS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산업 분류는 헬스케어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영어문 통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영웅은 글로벌에 들어와서요. 여기 주식 현재가 2010 화면에 ZTS 혹은 조에티스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저는 여기 기업을 눌러서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살펴보는 편인데요. 지금 보니까 회사 소개가 이렇게 길게 나오죠.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가축과 반려동물을 위해서 건강의약품이나 백신을 또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1952년에 화이자의 농업사업부에서 분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국가에 또 여러 가지 공장을 통해서 관련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장일은 2013년이고요.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은
보니까 764억 US달러 정도고요. 100여 개 국가에 29개 공장을 통해서 70여 개국에 관련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펫 의약품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 내에서 1등인데요. 미국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2분기 매출은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유사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에티스의 배당 현황을 볼 텐데요. 조에티스는 검색을 하니까 배당과 관련한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역시 영웅문 글로벌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2653으로 들어가시면 종목별 배당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에티스의 배당 성장률 지금 보니까 2017년에는 10%대, 그리고 2018년에는 20%대, 2019년에도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배당 성장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기별 배당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도 영어문 글로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번호 0601 들어가서요. 종합 차트로 조에티스의 차트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지금 조에티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점을 기록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월 22일 기준으로 해서는 184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에티스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은 제가 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프레시펫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고요. 또 반려동물 이외에도 말이나 돼지나 이런 가축 등에게 좀 수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에티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유의사항을 확인해 볼게요.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또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꼭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기업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